그래서 자격증은 있는데 공부하려고 자격증 교재를 또 본다? 그니까요. 그게 좀 이거 뭐라 그래? 뭐한 짓이야? 똑같은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갖고 빨리 풀수 있는 능력 키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아빠는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연습했으면 좋겠고, 그게 곧 수학 공부하는 이유야. 즉, 두뇌 훈련이지. 수학 문제 많이 풀어갖고 나가서 어떻게 써먹나? 수학적 사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지. 문제 푸는 게 인간의 능력은 아니야. 오히려 그거는 계산기 쓰면 되고 컴퓨터 이용하면 돼. 아, 이런 거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재미도 있을 거고. 자격증이 있는데도 굳이 자격증 교재를 공부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배운 게 그거, 우선,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일 거라고 봐. 자격증은 있고 공군 부사관도 들어와서 지금 현장화 연구를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어. 아씨, 너무 모르네. 답답한 거야,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 아씨, 공부를 해서 좀더 잘하고 싶은데, 그럼 뭘 갖고 공부해야 되지? 항공기? 정비군 자격증? 이거밖에 없는 거라. 그게 한계지. 현장의 업무에서 배워야 돼. 그럼 만약에 네가 이제 부상에 들어가서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뭘 봐야 되느냐? 항공기, 어? 항공기 매뉴얼을 봐야 돼. 그런 어떤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일단 긍정적이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좀더 앞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아까 내가 아들한테 얘기했듯이 지금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 이런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럼 지금 당장은 시험 점수 올리는 게 좋잖아. 그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당장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공부를 하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지. 나도 얘기했듯이, 내가 굳이, 아버지가 굳이 시간을 내갖고 아들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지금 당장 시험에 필요한 공부만, 그건 의미 없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걸 아빠랑 하는 거야, 이거지. 나도 시간 투자해서 했는데 굳이 내가 뭘 가르쳐야 될까, 내 아들한테. 그지? 난 어릴 때부터 글쓰기 해야 돼서 같이 글 쓰고 책 읽고 그거 같이 그거 갖고 논의하고. 속도가 있어서 밀려. 이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밀려. 그래서 밀리는 속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압력 합쳐져서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윈이 비행할 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죠. 내려와서 이렇게. 네, 이건 이제 윙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류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기는 공기 입자 기준으로 보자 이거지. 공기 입자 기준으로 봐. 그러면 이렇게 두개 사이에 윙이 지나갔어. 그럼 얘는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러면 갑자기 뒤로 가는 거야, 얘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이는 거지.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얘도 이 일을 더 많이 지나와야 되니까. 얘는 휙 가는데 더 빨리 갔는데 문제는 뭐야? 끌려오고 있지,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끌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얘가 둘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같이 있다가 지나가면서 얘를 건드리니까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내려, 얘는 가버렸고 요 뒤에 오는 공기를 얘가 내려치는 거야. 그러면 공기 흐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공기가 갑자기 내려가? 그러면 분명히 위에서 틀어 내리는 힘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윙이 아래에서 부딪혀서 내려오는 공기도 있어. 윙이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가 돌아갈 때 밑으로 내려오는 공기. 근데 그 공기의 힘으로 뜨는 게 아닌데 그거라고 착각을 하지, 사람들은. 비행기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공기를 밀어내서 내가 뜨는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 뭔가 이것도 봐봐. 기계 여기 같은. 지금 이건 이제 FA 교재에서는 device라고 되어 있고, 그 제품 교재에서는 service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걸
디바이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그 면 자체가 일종의 물리적인 물질이고 구조물이잖아. 그걸 디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뭐 굳이 그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디바이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뭐 기계적인 물체라고 내지는 구조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나는 계속 굳이 그냥 표현을 하자면 그냥 그 면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야. 우리가 디바이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이거? 장치. 장치, 그러면 어떤 그 구조물이 떠오르지 않냐, 이렇게? 그쵸, 뭔가 복잡한.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면 모양, 그러니까 지금 그 항공기의 윙은 위아래 구조물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생겼지만 글라이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밑에 없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치? 그걸 디바이스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분이 애매한 요런 게 있어. 그래서 면이라고 나는 표현을 했거든. 그 저쪽에서 이제 잽슨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면. 그게 훨씬 더 좀 잘 설명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영어식 표현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나 뭐 틀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 여지가 있어서 난 조금 정확히 짚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의 뜻이 확연한, 뚜렷한, 드러나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건 물리적 개념으로 확연한 이라고 해석하면 돼. 물리적 개념에 확연한? 어. 다른 건 밋밋한데 얘만 툭 튀어나왔어. 특출난? 아니 특출난 게 아니야. 눈에 띈다는 얘기지. 우리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눈에 띄는 내지는 좀 더 도드라지는 이런 표현. 이해 돼? 그러니까 뭐 연설한다 이런 것도 그런 의미인데 봐봐. 누군가가 여러 대중이 있어. 근데 혼자 툭 튀어나와서 혼자 말을 하는 거야. 그게 프로나운스지. 다 대중 모였어. 근데 그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지. 혼자 툭 튀어나와서 뚜렷하게 물리적으로 튀어나와서 추상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지. 그게 프로나운스야. 그지? 그러면 more pronounce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더 튀어나온, 더 도드라지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돼. 더 도드라지는 개념. 그럼 뭐 이제 여기 보면 캠버가 아래 캠버보다 위에 게 더 도드라지잖아. 더 네. 튀어나와 있지. 맞습니다. Unless. 아 그쵸. Unless. 모르는 척하지 마. 뭐 왜 몰라? 이해 안 돼? 아니야, 다 알고 있잖아. Unless the wing is a symmetric airfoil. Symmetrical airfoil. 이건 뭐야? Yep. 그 symmetrical airfoil이 있고, asymmetrical airfoil이 있어. 네. 맞지? 네. 반대된. 반대? 반대? 반대가 아니라? 대칭형, 비대칭형. 비대칭. 비대칭형 에어포일에서 대칭형 에어포일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이 소리지. 위쪽 캠버가 more pronounced 하다. 좀 더 도드라져 있다. 좀 더 튀어나와 있다. 이런 의미지. 그쵸.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름을 딱 들으면 그게 뭐겠구나라고 딱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붙임각 그러면 이해가 되나? 뭔가 붙였다. 붙인 각도다. 그럼 그 앞에 윙, 날개라는 말을 써든지, 날개 붙임각 이렇게 써든지. 그냥 붙임각 그러면 와닿질 않잖아. 오히려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원어를 가능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그 얘기가? 이거랑 이 친구가 붙어 있는 각도. 얼마나. 맞아요. 그래서 붙임각. 그러니까 날개 붙임각 이러면 뭐 그래, 오케이 인정하겠어. 근데 그냥 붙임각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런 게 좀 있어. 오케이. 네. 용도가 뭐예요? 그냥 여는 용도예요. 창은 말 그대로 바깥을 보기 위한. 아 보기 위한 용도고. 윈드실드는 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고.
바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 장애물 이런 것들이 오는 걸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윈드쉴드고. 넌 다 알고 있어. 못됐네. 가 임마. 아, 그래.